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이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미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요, 또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바로 크리스천의 정체성,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은 변화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나의 삶은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늘 돌아보고 그리고 이러한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십계명을 재해석함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지침이 되고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끊임없이 마음으로 살인하고 또 이 삶의 현장에는 계속해서 분열과 다툼의 삶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바로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심령으로 마음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므로 이 세상에 크리스천의 삶이 어떠한지를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결단코 그냥 이론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성결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참 맹세를 잘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맹세하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삶은 항상 이 맹세를 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진실되게 실천을 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맹세한 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은 헌맹세다. 헌맹세는 결국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그런 이 속이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바로 진실된 삶이 되어야 될 것을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맹세를 많이 합니까? 우리 삶의 일상적으로 보면은 법정에 가서도 선수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진실되게 말하겠습니다, 맹세하는 거죠. 또 결혼할 때도 서로 서약을 하는 것도 내가 정말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맹세하는 거죠. 또 미국의 대통령이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주님 선서라는 것도 아,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다라고 맹세하는 거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형태로 보면은 사실 사람들은 다 크고 작은 맹세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세는 뭐예요? 아, 내가 그 약속에 대해서 진실되게 이행하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증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증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은 그 약속대로 지켜야 될 텐데 사람들이 그 맹세한 대로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한 그러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가장 진실된 분, 가장 거짓이 없는 분이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9절에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약속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도 거짓이 없이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렇게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느 대학의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어린 사람들, 이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서 약 3만 명을 표본으로 이 모델 샘플링을 해서 그들에게 정직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정직성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서 73% 이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은 한국에서는 정직을 해서 정직해가지고는 살기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스러운 건 뭐냐면 10대, 20대 젊은이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그 모습이냐면 정말 정직하게 살아서는 너무 손해보는 게 많다, 너무나 피해를 입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거짓으로 사는 건 이것도 지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짓말해서 남의 돈을 취하고 남을 음해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각종 거짓과 사기와 술수와 속임수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천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 그냥 똑같이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되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된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정직의 DNA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면 정직하게 살게끔 돼 있어요. 이게 아멘이 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사탄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성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이 거짓을 가져다주는 거짓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진리가 없는 사람 거짓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면은 이 사기를 치고 거짓을 마치 진짜 같이 꾸며대는 그런 일들을 하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사기를 쳐.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정직의 DNA가 임했다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회개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 그러나 바로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 벌써 느낌이 온다니까.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면 벌써 얼굴이 빨개지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든지 이게 정상이지. 만일 목사님 저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데요 그냥 거짓말하는 게 왜 그렇게 재밌는지 그냥 거짓말이 밥 먹듯이 나옵니다. 그건 이상한 영을 받은 겁니다. 진짜 이상한 영.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인생의 패배자요 신앙의 낙오자가 되고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말 진실된 삶,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야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벌써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주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거짓이 판을 치고 이 사기와 그리고 이 잘못된 것들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신뢰를 회복하고 정말 이 빛과 소금의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나는 정말 정직한 삶, 이 신실한 삶, 진실한 삶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정직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진실된 삶이 되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러 종류로 정말 맹세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바로 그 맹세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헌맹세가 되고 그것은 결국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삶이 되므로 그것은 무서운 죄를 짓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것이 정직한 삶이 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이 맹세를 금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데 정직하게 이행할 수 있는 맹세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맹세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4장 22절 보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의 가정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소돔 땅이 있는 사람들까지 잡혀갔어요. 전쟁에서 이 소돔이 패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들을 데려가서 자기 조카 롯과 그 다음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 다 다시 찾아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때 소돔 왕이 야 너 이 물품과 모든 것들 전리품 다 네가 가져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맹세하냐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절대로 이 전리품 내가 취하지 않겠다니 그 맹세한 대로 자기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때로는 아주 확실하게 자기가 정말 이렇게 살겠다라고 신실한 약속을 할 때 맹세를 하지요. 예, 또 이스라엘 그 이 백성들은 이 맹세를 시킬 때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세요?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맹세는 하는데 문제가 뭐냐? 맹세를 남발한단 말이에요. 자꾸 맹세를 남발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맹세하고 저렇게 맹세하고 이제 이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삶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다고 그러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거짓 맹세하는 것은 이것은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 맹세, 그 약속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미 범죄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아주 쉽게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자기 편의를 위해서 또 이 맹세하는 것을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을 가르쳤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보면은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또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신앙적으로 타락하니까 성전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아주 신앙이 좋을 때는 자기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제사장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 죄의 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타락하면 이제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성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제사장들이 어떤 식으로 그들을 가르쳤냐면 야 성전으로 교회로 약속을 해도 약속 이행 안 해도 그거는
뭐 괜찮아. 그런데 만일 예물로 약속을 했다면 그건 꼭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잘못된 그 맹세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을 주님께서 무섭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하는 것은 괜찮고 바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괜찮는데 바로 성전에서 예물로 약속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거짓되고 잘못된 그러한 맹세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참 보면은 사람들이 맹세를 진짜 쉽게 합니다. 제 병을 고쳐주신다면 제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침받고 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래서 아 이거 뭐 목사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열심히 교회에 충성을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자꾸 바뀌어져요. 예. 또 한국에서 미국 오기 어려울 때 미국 가는 비자만 받게 해주신다면 미국 가서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고 미국에 왔는데 아직까지 교회를 안 나오네. 아직까지 안 나오네. 그러니까 사람이요 맹세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고 내 사업을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고 뭐 맹세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국 사람들은요 또 만약 내가 이거 이 약속을 어긴다면 내 손으로 장을 지진다 그러면서 장을 지진다는 건요 이 손에 불을 달군 쇠를 갖다가 대고 지지겠다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여간 표현을요 살벌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 믿으면 그렇게까지 그냥 칼을 들이대고 막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좀 나를 믿어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신뢰가 안 될 때 사실 맹세를 하는 거예요. 진짜 정직하게 살면 그런 말 안 해도 다 서로 약속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거짓을 일삼고 있어요. 계속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넘어뜨린 이 마귀는 계속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짓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거짓으로 뭔가 이룰 것 같죠? 천만에요. 그 거짓은 금방 무너지게 되고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직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세요.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드렸는데 왜 심판을 받고 죽게 되었을까요? 죽은 그 죄목이 뭐예요? 거짓말이었어요. 내 속에 악독이 가득하도다. 거짓이 가득하다. 이 거짓을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십니다. 신명기 19장 18절 19절 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거든.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는 건 어디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또 15절 말씀 보면 그랬어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났네. 내가 이거 거짓말을
아주 많이 했는데 이거 천국에 못 가겠네. 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심령에 지금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물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약간 양심의 가책은 있어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정직의 DNA가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은 바로 이 정결한 영이에요. 정직의 영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어. 내가 실수로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다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그 죄가 사함받고, 예?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진리가 없으면은 그렇게 거짓말을 일삼고 거짓을 만들어내고 거짓을 유포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그 일을 하는 것을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 아무 대수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어디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막 퍼뜨리고 막 그러려고 그러면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근심을 하니까 막 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일 정말 거짓말을 했는데 마음이 막 괴롭고 힘들다, 그분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이야. 그런데 목사님 난 진짜 신기하네요. 난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그냥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재밌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생각을 해보셔야 돼.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면 거짓말하는 것이 아주 쉽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정직의 영으로 바로 진실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내가 거짓말하고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그 비결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맹세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또 죄를 짓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속하는 게 많아요. 약속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야, 금년에 내가 성경을 다섯 독을 하겠다. 아, 그래. 내가 다섯 독 안 하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을 왜 해 도대체? 그랬는데 보니까 다섯 독은 너무 많아. 세 독. 이것도 한 독만 해, 한 독. 그러다가 또 헷갈려요. 자꾸 우리가 뭐 그런 면에서 도전하기 위해서 약속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런 대로 그냥 귀엽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네? 믿습니까? 반드시 이행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소원하고 저렇게 소원하고 이렇게 맹세하고 저렇게 이 약속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 37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그러니까 늘 진실만 말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은 분명하게 단순하게 정직하게 내가 할 수 있으면 예스, 할 수 없으면 노,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정직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도 없으면서 내가 그냥 막 약속해버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니까 또 거짓말쟁이가 되고 또 실없는 사람 되고 진실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어지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말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예. 이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맹세하지 않아도 믿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증 수표처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아홉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에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 그 이웃을 바로 세워주는 그러한 삶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지체가 됨이니라 그랬어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체를 험담하고 그 지체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만들어서 아예 유포를 하고 그리고 계속 그 지체를 아프게 하면 결국 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자기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자기 몸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이 그러므로 진실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항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실 때는 철저히 그 약속을 이행하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이 없는 사람은 헛맹세를 하는 거예요. 헛맹세를 계속하는 사람 자꾸 더 큰 맹세를 하게 되고 과장돼서 자꾸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약속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자기 자신도 시험에 빠지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직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피해를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을 일삼으면서 빨리 빠른 길로 가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는 거짓과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평생 행복하게 살려면 정직한 삶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그 한국유리 창업자이신 이 최태섭 장로님의 그 일화 간증은 참 감동적입니다. 이분이 6.25 전쟁 때 그가 이 단무지를 그 이 군대 납품하는 그런 사업을 하셨답니다. 근데 그 사업을 하게 될 때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얻어가지고 사업을 한 거예요. 그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잘 돼갈 때 이 전쟁의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피난을 하게 될 때 은행에서 융자한 돈 이것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해가지고 돈보따리를 가지고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가니까 여직원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직원도 막 헐레벌떡하면서 이제 빨리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최 장로님이 자 이거 내가 은행에서 돈 빌린 거라고 이 돈 갚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아 지금 그럴 경황도 없고 지금 빨리 피난 가야 됩니다. 아 그냥 오늘 못합니다 하니까 아 이거 받으라고 그러고 나한테 영수증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영수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지났는데 이분이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은행에 찾아갔대요. 은행장이 나와가지고 정말 당신을 좀 꼭 만나고 싶었다고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빚을 갚을 수 있냐고 그러면서 얼마가 필요하냐고 그냥 보증도 쓰지 않고 담보도 하지도 않고 2억인가를 대출해줘서 정말 굴지의 큰 회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사는 거 그것이 바보 같은 짓인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이 목회자는 진실한 목회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정직하면은 바로 진실과 거짓은 언젠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려고만 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사업하는 거 쉽지 않죠. 정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의 돈을 빌렸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돈 갚아야 됩니다. 예? 돈을 빌릴 때는 얼마나 급합니까? 그러니까 맹세를 막 합니다. 이것을 내가 안 해준 이걸 만일 못 갚으면 내가 뭘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막 그러면서 그 돈을 막 빌리려고 그러죠. 급딱 빌려놨는데 아니 그렇게 뭐 안 갚으려고 한 게 아니야. 아니 내 일이 안 됐는데 어떻게 갚을 형편이 안 된 거야.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됐냐. 정말 아 조금씩이라도 어쨌든 간에 성의를 보이면서 갚아야 돼요. 예,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줘야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다르구나.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달라.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아멘이 없습니까? 떼어먹으려고 작정했습니다. 진짜 정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게 신실한 삶, 정직한 삶입니다. 저희도 성전 건축을 하고 참 많은 빚이 있을 때요 그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갚았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했었는지 교회가 정말 진실되게 예, 섬기려고 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사업하다가 예, 부도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렸는데 갚을 길이 없잖아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다 나와서 이제 총수업을 하면서 그 돈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청소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차도 없이 정말 버스를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 부부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요 오랜 기간 동안에
받지 말아야 될, 뭐 말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받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의 돈까지 전부 다 갚아줬다는 거죠. 다 갚아줬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그분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했었지만은 나중에는 감동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야, 저분 진짜 장로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남의 것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약속한 것에 대해서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행하면서 살려고 한다면, 정말 이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다르구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참 뭔가 다르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보증수표처럼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금년도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드러난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렇잖아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철저히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려고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셔서 반드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진짜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엉뚱한 일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생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놀라운 복을 주셔서 위대한 간증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